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기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경복 국제구구연대 대변인의 사전투표소 몰카 사건 관련 기고문인데요. 이경복 국제구구연대 대변인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인회계사로 활동하신 분으로 한국의 4.15 부정선거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안동데일리를 통해 기고문을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3일 쓰신 이경복 국제구구연대 대변인의 기고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선거민주주의의 최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다. 소제목, 법을 아는 대통령이 이러면 되나? 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전투표소로 예정된 건물 40여 곳에 침입해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유튜버 A씨가 건조물 침입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전격 구속되었다고 한다. 피의자 A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 한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가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범죄행위가 아니라 공익행위다. A씨가 침입했다는 건조물은 사전투표소로 예정된 행정복지센터 등 공중에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한다. 즉,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침입이랄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누구의 통신 비밀이 침해받은 것도 아니다. 앞으로 그 카메라로 사전투표자들의 출입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누구의 통신 비밀이 침해받을 일도 없다.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자를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 뒤 그 영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비가 없었던 것일 것이다. 범죄란 형식적 관점에서 볼 때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법익이 침해 당했을 때에 성립된다. 요컨대 A씨가 문제의 건조물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법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법익을 침해하기는커녕 선관위의 투개표 조작을 감시하려고 한 점에서 오히려 일반 유권자들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한 경우이다. 범죄행위가 아니라 공익행위인 것이다. 위법이라 한데도 성격상 정당방위다. 물론 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의 승인 없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아주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몰래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A씨가 유권자로서 공익적 의도로 행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당방위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 살인행위는 물론 형식상 위법이지만 정당방위를 위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즉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다시 말하면 선관위로부터 투개표 조작을 당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또는 유권자들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선관위의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의 행위인 만큼 설사 그것이 형식상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사안의 성격이 이러할진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여유도 주지 않고 전격 구속할 일이며 더구나 그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란 말인가? 도대체 인멸할 증거가 무엇이 있겠으며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도주를 한단 말인가? 1심을 거쳐 2심에서 조차 실형 2년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도록 내버려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의 경우는 그럼 무슨 경우인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역선관위원장이었다니 그렇다면 선관위가 고발하고 선관위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야만적인 경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법을 아는 대통령이 이러면 되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단다. 요컨대 위 A씨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즉 A씨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발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A씨의 법적 신분은 수사 중인 피의자일 뿐 범인이 아니다. 법을 아는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귀하는 무슨 권리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는가? A씨는 또한 다른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일원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온 모르면 몰라도 윤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노력해온 국민의 일원이라고 본다. 공익적 의사표시를 위해 자기 소유가 아닌 건조물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과연 위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형식상 위법이라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지 아니 될지의 여부는 추후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귀하는 무슨 권리로 A씨가 남의 자유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절대 발붙이지 못할 흉악범 취급을 하는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 제7조 제1항은 명시하고 있다. 국민을 선택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차제에 덧붙이자면 솔직히 말해 윤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이제 와서 누구더러 이렇다 저렇다 훈계할 입장이 못 된다. 이는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필시 본인 자신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자행되어 온 선거 부정 이슈에 대해 철저히 항고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직무유기했기 때문이다. 누구 말 맞다나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최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열부리침인다. 2024년 4월 3일 지금까지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기고문은 안동데일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데일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취재 및 보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